안녕하세요. 디자인 공예과 임용고시 대비를 위해서 3월, 4월 교과서 분석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018년 3월 달을 가고 있는데요. 2018년에 대한 공지가 아직 뜨진 않았죠. 일반적으로 이제 5월 달이나 이제 6월 달에 뜨게 되는데 가장 빨리 뜨게 되면 5월 둘째 주 정도 이렇게 뜨게 되고, 보편적으로 이제 5월 말까지는 예년도에는 떠줬는데, 작년에 이제 모집을 안 해줬고, 그 다음에 또 작년 모집 공지도 가공지잖아요. 가티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늦게 뜨고 이렇게 됐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야,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인원을 뽑지 않았던 우리 디자인 공예과 같은 경우는 올해도 또 안 뽑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도 좀 있고, 그래서 조심성도 좀 있고, 이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앞서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 2월 달 강의를 기본반을 했었고요. 의외로 또 인강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직강생은 좀 많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3, 4월 달도 또 새 식구도 있고 또 인강생이 있으리라 봅니다. 중요한 거는 인강이 있던 없던 5, 6월 달에 공지가 될 경우 한 명을 뽑더라도 우린 전문교과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황을 봤을 때는 많이 뽑진 않을 테고요. 특정 지역에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뭐 전국적으로 단위수가 뭐 10명, 12명 하면 정말 감사한 거고, 보통 그래왔잖아요, 여태까지요. 어쨌든 이제 어느 지역으로 보자면 한두 명, 두 명, 뭐 다섯 명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정도의 인원이 가티오가 나올지라도 미리 준비한 사람은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좀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렇다고 막 그냥 올인하고 그냥 막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남들이 안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두세 걸음 정도 앞서서 이렇게 좀 하는 것 정도의 힘,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요것이 지금 표지입니다. 이렇게 교과서 분석 강좌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요거 얘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8년 12월 첫 주의 시험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요거 이제 D-Day로 이제 잡아서 가정을 했을 때, 보편적으로 모든 교과가 일반 교과, 전문 교과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교과가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으로 갑니다. 글씨 그거 괜찮은가요? 조금 키울까요? 괜찮아요? 네네. 기본 이론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3월, 4월이 있고 5월, 6월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여기가 이론에 대한 심화이거나 응용 정도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기가 이제 심화라고 하는 형태로 가게 되거나, 5, 6월 달에는 보편적으로 기출 분석 이렇게 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이론 공부의 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론을 정리하는 그 흐름 선상에서 이론은 끝이고, 그 이후에 이제 7월, 8월이 영역별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디자인 일반, 공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별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목별 혹은 이걸 영역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문제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1월 보통 이렇게 되는데, 한 석 달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죠. 우리 시험이 보통 22개 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과목이 또 많잖아요. 뭐 디자인, 색채학부터 해서 다섯 공예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목이 많아서 9월, 10월, 11월 정도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아쉬움이. 그래서 이제 7, 8월 달 문제풀이도 실전 모의고사 수준으로 만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그 이 D-Day로 시험 보러 가게 되는 이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얘네들은 문제풀이 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이론 정리도 안 되고 각자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를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론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풀 시간이 없는 거죠. 문제 풀고 복습하고 설명하고 할 만한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습관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준비가 안 되거나 공부가 좀 부족하거나 혹은 미처 준비를 뭐 기간제 활동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된 분들은 문제풀이 할 때, 남들은 이제 3시간 시험을 보잖아요. 여기서 시험을 보고, 시험장처럼 똑같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답 설명 듣고, 해설 설명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문제풀이를 안 하고, 끝날 때쯤 와서 설명만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답만 외우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썩 바람직한 상태는 아닌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이론에 대한 약함이 막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문제풀이 기간이지만 사실은 이 문제풀이에 대한 기초 실력은 이때 닦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1, 2월 달에 했고요. 3, 4월 달에 심화인 건데 이 심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험 문제가 넓고 깊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건 되게 쉽게 나오고 굉장히 너무 유치하게 쉽게 나오고 어떤 건 정말 막 어이없이 어렵게 나오고 보도도 못한 내용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심화라는 말을 하는데, 요때 심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교과서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 교과서는 학생용 교과서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세네카라고 하는데, 세네카를 이렇게 보거나, 혹은 이렇게 뒤로 넘겨보면 교육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디자인 일반이라는 과목에서, 출판사. 좀 여러 개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얘는 2009 개정 적용된 디자인 일반 교과서예요. 얘는 디자인 일반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 아마 지금 프린트물이 복사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직강생은 제 책을 지금 복사를 해서 흑백으로 복사를 해서 보고 있고요. 인강생도 아마 복사물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디자인 개요, 디자인 역사, 디자인 분야에서,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간 디자인, 다양한 디자인. 그 뒤로 넘기면, 디자인의 주요 요소 원리, 디자인 전개 과정과 디자인 재료, 까지가 디자인 일반인데요. 그야말로 일반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들여다 보면, 공부할 거리들이 많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요. 자, 그런데, 학생용 교과서를 왜 임용 공부하면서 교과서를 보느냐? 우리 디자인 공예과 시험의 특성이, 앞뒤 다 자르고 탁 그것만 얘기하면, 어떤 문제는 어느 교과서에 있는데? 라는 말들이 나올 만큼, 그런 문항수가 좀 많이 있어요. 요걸 이제 역추적하면 정확하게, 출제위원들이 모여요. 이제 보통 이제 인력풀이 안돼 있기 때문에 디자인과가 아마 출제했던 사람이 또 나가거나 보통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보편적으로 다른 교과는 이제 출제위원들이 많으면 뭐 3년 이내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디자인과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수석교사라든가 또 대학원, 이제 교수들 이렇게 이제 편성하게 되는데 들어가면 뭐 자기 나름대로 연수도 받고 방법도 받고 이렇게 되겠죠. 그 감금 출제를 합니다. 호텔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연수원 쪽에서 이제 일체 연락 안 되고 휴대폰 다 반납하고 자기네 학교에서 냈던 문제 다 들고 가서 반납하고 그 문제 피해서 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자료나 책, 참고 도서들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제 요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준비를 해주고 또 평가원 내부에 있는 도서관에서 찾아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출제할 때 자기 전공의 문제를 출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풀이 안 되게 되면 비록 자기 전공은 아니어도 유사 전공을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각 디자인으로 박사학위를 낸 사람이 꼭 시각 디자인을 낸 게 아니라 제품자를 낼 수도 있고 임용시험 문제를.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럴 때 문제에 대한 아이템을 교과서에서 이렇게 좀 착안해서 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교과서 착안하면 교과서의 핵심 포인트랑 키워드, 구절, 정답에 해당한 내용들, 중요한 작품 혹은 도록, 도판 있잖아요. 요것이 정확하게 실려있는 이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강론서나 아니면 대학원, 대학교에서 수업회 때 썼던 참고 도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인용해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이런 복잡한 절차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내용을 임용생들이 모르면 다 자르고 그냥 툭, 어머, 이 문제는 어떤 교과서에 있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한 것들 많은 게 우리 디자인 공예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를 본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과보다는 매우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임용해 좀 보려면, 합격하려고 그러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화반이라는 특명으로 교과서를 이렇게 좀, 보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고요. 요 프린트물이 이제 요 내용인데요. 요걸 이제 이렇게 내려보면 요거에 대한 내용이 3월, 4월 되기 전에 1, 2월 달에 이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지를 했었어요. 공지를 해서 최초에는 이제 디자인 일반, 지금 이 책이죠. 이 책을 보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 디자인. 시각 디자인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도 있고, 경기도 교육청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었어요. 전북 교육청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다 대동소이하고 괜찮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뭐 컬러가 좀 이렇게 선명하거나, 글자가 좀 이렇게 진하거나, 혹은 이제 편 레이아웃이, 편집 레이아웃이 좀 더 보기 좋거나, 그런 걸 좀 골라보다 보니까 시각 디자인이었고,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예,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한 주는 이제 형성평가라든가 본인들이 정리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또 꽃 피고 새우는 봄인데 뭐 공부하라고 앉혀놓으면 되겠어요. 죄악이겠지? 그래서 이제 한 주, 이럴 때는 웃어도 됩니다. 무서워 죽겠어, 내가죠. 자, 그래서 이제 한 주, 건너뛰고, 공예, 이렇게 되고, 영상 그래픽, 실내 디자인,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상태의 이 책들을 구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한국 거민정 교과서 협회에서 구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태를 봤더니 얘는 구입이 안 돼. 얘는 현재 상태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재입고가 될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입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돼. 그래서 얘는 오늘 복사물로 대체해서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전북교육청에서 출판한 2009 개정 시각 디자인. 시각 디자인은 아마 2009든 2015든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미세한 것도 별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좀, 이건 구입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좀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는, NCS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나왔었고요.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NCS 체계에서 시험 문제 낸다면 보통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조형 보통 이런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품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품 디자인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그대로 한 주 건너뛰고, 그 다음에 공예가 2015 개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예 재료와 도구, 공예 일반 이렇게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디자인 문화 콘텐츠로, 2015 개정이 바뀌면서, 우리가 공업계열에서 이제 독립해서 나오는 셈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그래픽에 관련된, 이 과목이 좀 애매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따가 배울 거지만. 그래서, 이와 유사한 과목이 2009 개정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농부 출판사 거. 그 다음에 2009 개정 디스플레이.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가 실내 디자인과 유사 과목이거든요. 연관 과목이라서 사실은 처음에 공지했던 것보단 나중에 공지한 것들이 더 알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적어놨습니다. 디자인 일반의 경우는 기존 보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 없고요. 아마 지금 우리 이제 디자인 공예과가 이제 합격을 좀 못하고 적체된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이 좀 있거든요.
기간제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안 뽑아서 못 참고 다른 회사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졸업하고 오는 새내기도 있고 그래서 막 의외로 좀 이렇게 이 임용 준비생들이 많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들은 아마 디자인 일반 교과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문제가 없고요. 구입 못한 학생의 경우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오늘 복사 수업을 진행할 거고 제품 디자인의 경우 NCS 체계 더 유익해졌고 공예는 2015 개정 교과서로 하는 거니까 더 나아졌고요. 영상 그래픽과 실내 디자인은 유관 과목에 해당하는 컴퓨터 그래픽 디스플레이로 전환해서 보는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3번 오늘부터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3번 이렇게 진행할 건데 한 주에 한 과목씩 끝낼 생각입니다. 이렇게요. 마지막 주는 이제 두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5시부터 8시 수업인데 5시부터 8시가 조금 넘칠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그냥 오늘 이 책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복습에도 부담이 없고 또 이렇게 질질 끌 필요가 없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 오해 없었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인강생 같은 경우는 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막 말도 빨리 배속을 막 빨리 들어버리면 그냥 뭐 아마 3시간이 1시간에 훅 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게 또 막 섭섭해져. 선생님이 왜 수업을 1시간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인강생은 제발 정상적인 상태로 수업을 들어주시고 또 자기 상태로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성심껏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요 과목 외에 이제 필요한 과목들은 5월 달에 상태를 봐서 제가 수업에 더 추가를 해주거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상태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교과서 강의 진행 방식은 교육과정 정리, 우선 우리 과목은 내용체계랑 교수법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때그때 하겠는데 오늘은 이제 교육과정 총론하고 강론을 좀 볼 거고요. 다음번에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사안, 예를 들어서 뭐 시각디자인이다, 혹은 뭐 제품디자인이다, 혹은 공예다 이럴 경우 선생님이 직접 교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직접 교수법에 관련된 교수법을 하거나 또 이제 제작을 했으면 제작에 따르는 수행평가를 다루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6주 동안 다 교수법 평가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각 주마다 교수법과 평가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이론 정리를 하겠죠. 교과서 넘기면서 밑줄 치고 이럴 겁니다. 그 부분도 역시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한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 이거 밑줄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막 쭉쭉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이럴 걸 내가 뭐 예 수업 들어서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우선 혼자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임용이라는 것이 또 어디가 중요한지에 대한 구분도 조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아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라고 알아가는 것을 우선 크게 의의로 삼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교과서에 숨어있는 내용 혹은 교과서를 통해서 교과서는 없지만 공부해야 될 것을 추가로 제가 설명해 줄 겁니다. 네, 그렇게 의의를 좀 삼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강생은 진도를 꼬박꼬박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직강생은 이제 한 주에 한 곳에 끝나버리는 거니까 계속 메모해 나가면서 앞으로 공부 계획을 저렇게 스스로가 더 추가하고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훨씬 그 효과 있는 수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 분석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중요 이론 용어를 단독 분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론 설명하고 특징, 밑줄 치고 형광 배치라고 이러겠죠. 그러면서 이거 기입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 줄 겁니다. 두 번째, 유관 개념.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는데, 여러분들 봐야 될 거. 그런 거 유관 개념, 이론,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줄 거고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까지 좀 제시해 줄 거고, 또 필독서 내용도 제가 프린트물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집어넣어 줄 거고요. 또 기본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거고. 그러면서 기출 예상 문제를 프린트물에 좀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트물을 넘겨보시면 12페이지, 프린트물 12페이지 보시면 자, 이렇게 기출 예상 주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음은 아르누보에 해당하는 대표 작품이다. 작품을 참고하여 아르누보의 특성을 두 가지 서술하고 아르누보의 중요한 의의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4점. 실제 시험 문제 스타일로 문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좀 작성을 좀 해보고 그러한 것이 이렇게 매주 좀 들어갈 겁니다. 프린트물에. 그래서 기본반하고는 좀 다른 수업 전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기출 예상 주제 연습을 해내서 교과서 내 단독 분석, 문제 제시, 답안 작성 연습, 내용이와 적용, 그리고 교과서의 통합 분석, 문제 제시, 답안 작성, 뭐 이런 것들이 매주 적절하게 활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만 여러분들 이 수업을, 혹은 수업 자료를 활용하면, 여러모로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수업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차근차근 준비가 되면 5, 6월 달에 발표 났을 때 남들보다는 좀 더 우월한 입장에서 응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하셔서 올해 꼭 좀 뽑아주면 좋겠고 기도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하고 뽑았을 때 자기가 제일 유리한 바로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진행사항에 혹시 궁금한 점 없죠? 그러면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페이지까지 프린트물 봤고요. 이제 프린트물은 그 뒷페이지가 디자인 일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오늘이 교과서 분석 첫날이라서 꼭 필요한 것이 교육과정입니다. 요거를 오늘 좀 다루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프린트물로 나가고 복사물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크게 총론하고 강론으로 나눠집니다. 총론은 모든 교과가 다 포함되는 국가 측면에서 제시한 2015 개정에 대한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강론은 이 총론의 근거에서 편성 운영하는 각 교과의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 공익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강론이 되는 거죠. 시험은 두 군데서 다 나옵니다.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총론은 주로 기입형이거나 혹은 서술형이 나옵니다. 기입형은 간단히 가로쓰시기, 빈칸 이런 게 나오고요. 서술형은 총론에서 제시한 편성 운영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조건으로 제시해주고 어떻게 이 A 고등학교가 왜 이 과목을 편성했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 가지 적어라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고 암기하다시피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부터 각자가 공부를 하거나 외우거나 아니면 스터디 구성해서 암기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이 멀거나 그러면 뭐 밴드라든가 카톡을 통해서 암기 문제 서로 주고 주어진 시간에 막 작성하고 그거 그
사진 찍어서 서로 인증하는 그러한 스터디도 괜찮거든요. 굳이 꼭 만나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범위나 진도나 시간들을 여러분 각자 정해서 외워나가면 혼자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그 효과는 좀 좋을 거예요.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 총론을 오늘 지금 이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끝나면 강론이 이제 디자인 일반 강론, 우리 아까 봤던 거, 우리 이 프린트물에 있는 거, 오늘이 또 디자인 일반 교과서를 보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강론이 되는 거죠. 디자인 일반 과목의 강론.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보기 전에 우리는 총론을 먼저 볼 겁니다. 총론을. 이거는 그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가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로 가면 누구나 다 열어볼 수 있고 누구나 다 프린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혹은 이 이제 노랑진 이런 서점에 팔아요. 한 3,000원? 아마 그럴 겁니다. 가격은 5,000원 뭐 이럴 건데 그걸 여러분들 꼭 준비를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요게 이제 2015 개정인데요. 아마도 얘는 2018 우리가 올해가 이제 2018이기 때문에 새로 개정을 하려면 2년 3년 걸리거든요. 2년 3년. 근데 지금 개정됐다는 얘기, 개정을 위한 준비범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어요. 결국은 2020년까지는 2020년, 2021년까지는 이거 그대로 외우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부가 매우 의미가 있고 필요한 공부라고 보여집니다. 그걸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갑니다. 여기 보세요. 초중등학교, 화면을 조금 더. 자, 이렇게 총론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그래서 교육부 제2015-74호 시험 문제 이런 거 다 표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 써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알아주시고 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칙 뭐 이렇게 돼서 대체로 뭐 12년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복잡하게 나와 있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쭉쭉해서 봐야 될 것들은 제가 미리 색을 좀 이렇게 입혀놨어요. 만약에 지금 교육과정 총론이 없으시면 메모에서 총론에서 몇 페이지 이런 거 좀 메모하면 수업 들으면서 나중에 이제 책을 구입하고 다시 옮겨서 하면 좋겠죠. 지금 나간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페이지 숫자 적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준비됐죠?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멍하니 있으면 곤란해요. 자, 교육과정 성격은 이렇다. 그래서 교육과정 성격을 나와 있고 이 부분은 교육과정 성격은 읽어만 보는 겁니다. 교육과정 성격은 어떻게 한다? 읽어만 보는 겁니다. 읽어만.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넘기면 차례 이렇게 나오죠. 차례 추가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학교별 교육목표 편성 운영의 기준 이 편성 운영의 기준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편성 운영의 기준이 그리고 특히 우리는 고등학교니까 고등학교만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본사항, 교사학습, 평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학교교육과정 지원, 요 부분은 잘 안 나옵니다. 이건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자,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추구하는 인간상. 자, 요렇게.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로치기로 기입형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유치하지만. 그래서 가능성 있는 건 우리가 다 체크를 해놔야 돼. 우리가 스스로 아 이런 것까지 내겠어라고 판단은 곤란해. 항상 그러다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주적인 사람, 또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또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요거 인간상 네 가지는 좀 외워두시기로 하고요.
자, 진행 괜찮죠, 속도? 네. 그 다음에 이 교과를 추가하기 위해서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 전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 이건 반드시 보여야 돼요. 빨간색입니다. 핵심 역량. 혹시 이거 글씨 잘 보이겠죠? 네, 고맙습니다. 핵심 역량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얘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기평으로 나올 수 있고 앞에 있는 문장을 서술하게도 나와요. 얘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백지 쓰기 스터디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총론의 핵심 역량입니다. 뭐라고요? 총론의 핵심 역량. 문제 받아오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총론의 핵심 역량. 우리 디자인 공학과는 총론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얘는 서술형 나와. 그럼 얘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 이걸 생으로 어떻게 다 외워? 한 번에 안 외워지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백지 쓰기를 하시고, 참고로 제가 미술과도 가르치잖아요. 미술과 학생들은 수업이 있는 날 일주일 내내 공부 외우고 와서 아침에, 우리는 이제 오후에 수업을 하지만 수업 직전에 한 시간 전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 이렇게 그룹별로 백지 딱 펴서, 자, 뭐, 무슨 역량 외웁시다 하면서 시간 딱 정해가지고 막 써서 스스로들이 채점하고, 이런 스터디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외워나가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어차피 교육과정 시험은 똑같은 형태로 나오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핵심 역량, 첫 번째가 자기관리 역량, 나아보니 지식 정보 처리 역량,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역량, 또 심리적 감성 역량, 또 의사소통 역량, 마지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섯 가지. 특별히 가번, 나번 정도가 제일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라서. 이런 걸 먼저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교육과정의 구성의 중점, 이건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는데 가끔씩 이렇게 파란색 쳤던 중요한 단어들이 가끔씩 이렇게 기입형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그러면서 4번,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이런 거. 형광 배치해서 외우시면 되겠고, 4번, 이거는 확률 아주 높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저런 거 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이거 그대로 나와요. 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한다. 이런 걸 외우시는 겁니다. 자, 여기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쵸? 페이지 숫자. 여기 프린트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서 조금 답답해 하는 것 같아서 천천히 나갈 테니까 페이지, 줄 수, 이런 것도 다 표기해서 집에 가서 꼭 옮겨놓으세요. 교과서 했었어요? 있죠? 총론. 없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있죠?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가면서 사거나 프린트를 하세요, 그냥. 어디서든 프린트 다 할 수 있거든. 한국 교육과정, 아니,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검색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 가서 2015 시기를 클릭을 하면 뜨거든? 그거 보여줘잖아, 지금 수업시간에. 안 해도 되죠? 말로 해도 되겠죠?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그래서 2015 개정 시기 또 클릭을 해서 가장 빠른 연식이 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그, 나와가지고 몇 글자 고치고 그 다음에 또 발표하고 막 이렇게 돼서 지금으로부터 가장 최근 것으로 외우는 겁니다. 지금부터 가장 최근 걸로 그렇게
지금 표정들이 어리버리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어머, 연결 안 된다네. 얘는 여기 안 되나 봐. 하여튼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5 개정 시기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클릭하면 총론 나오고 또 쭉 또 클릭하면 전문교과 2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화면 열고 프린트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그냥 서점 노량진 서점 가러 가면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소한 두 문제 이상 나와요. 최소한 그러면 논술에 나오면 큰일 나는 거고 준비 안 된 사람이 시험장 갔는데 논술 나오면 큰일 나고 일단 기입형 나와도 2점짜리잖아요. 우리 디자인공학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몇 점 차이로 떨어진지 아세요? 자기 앞에서 끊어지거나 자기 뒤에서 끊어져 나올 수 있어. 요 차이가 0.033. 정말 잔인한 시험이에요. 정말 잔인한 시험이라고. 몇 번씩 자랑하고 또 얘기하지만 우리 카페에 그 김 선생님 저 경기도 있는 분이 그 첫 회에는 떨어졌어요. 자기 앞에서 떨어졌어. 2차 마지막 최종에서 떨어졌다고. 0.33 차이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약물고 그냥 눈물 흘리고 막 그냥 막 열심히 해서 수석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분이 아주 그냥 대표적인 살아있는 사례야. 그런데 이런 거 2점인데 이걸 안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3페이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 급별 교육 목표 초등학교 필요 없죠. 우리 넘어갑니다. 중학교 우리 필요 없죠. 넘어갑니다. 고등학교 목표에서 목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외우는 건 아니고 읽어만 보세요. 고등학교 교육 목표는 읽어만 본다. 그래서 쭉 이렇게 4번까지 되어 있고 자 6페이지 넘어가고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요거 이제 시험에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자, 기본사항,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공통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선택중심교육과정, 요런 거 가로치기. 자, 마음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다음 주에 내가 이 자료를 또 한번 가져올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요번 주 동안, 인강생도 준비를 하시고, 직강생도 교육과정 해설서 준비했다가 다음 주 수업하기 전에 화면을 좀 열어서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도 좀 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색칠되어 있는 것만 얼른 또 확인하는 거 그럼 좀 마음이 놓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작성을 하세요. 지금 작성을 해서 집에 가서 옮겨 적고 형광펜 칠해놓고 그렇게 하고 혹시 빠진 거나 못한 것이 있는지는 다음 주에 또 한번 확인하는 걸로 그럼 좀 마음이 놓이겠지. 그치?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선택중심 교육과정 편성 운영한다, 요 부분.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고. 자, 이제 요런 거 보셔야 됩니다. 내가 밑줄 쳐놨어요.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보는 혹은 프린아웃해서 보는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이렇게 색칠되어 있고 그러진 않아요. 밑줄 쳐있고 이러진 않습니다. 내가 일일이 다 한 겁니다, 지금. 봐봐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4개 교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과 군별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 4개 교과 영역과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필수 이수 단위를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응용해서 문제가 나와요. 응용해서 A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 4개 교과 영역을 이수 단위로 제시했다. 그 이유를 교육과정에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많이 읽어두는 거야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보통교과 고등학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외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 위해서 보통교과의 공통과목 개설하는 거고요. 우린 전문교과입니다.
학습 부담을 적정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조정해서 집중이수, 이런 거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외우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7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7페이지였어요. 그 다음에 범교과학습 주제, 이건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8페이지 넘어갔고요. 자, 이제 또 초등학교 필요 없죠? 넘어갑니다. 중학교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고등학교 여기서 집중해야 되겠죠? 고등학교는, 자, 고등학교가 14페이지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14페이지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고등학교가 교과 군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편성한다, 이런 거, 보통 교과 전문 교과를 한다, 이런 거 청강판 칠하셔야 되겠고, 내려가서 우린 전문 교과니까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 1과 전문 교과 2로 구분한다. 전문 교과 2는 여기 또 나왔다, 그치?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디자인 문화 콘텐츠과가 되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 과에 해당하는 것이 섬유의류, 섬유의류, 그 다음에 공예, 이렇게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활동 네 가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여기까지가 14페이지. 정말 지금 오늘 수업하고 있는,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은 2020년 시험 볼 사람들도 외워야 될 거예요, 이거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단위 배당 기준, 전에는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대한 뭐 단위 배당 기준 아주 잔인하게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이것까지는 외우진 맙시다. 아직은. 이런 숫자 같은 거 나왔었거든요, 시험에. 근데 그건 아직 외우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특성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넘어가. 요런 숫자, 전문교과 2, 요거, 형광펜에 칠하셔야 돼요. 전문교과 2, 17개 교과 군 86, 이수단위. 필수 이수단위. 86, 자율편성단위 28. 요거는 좀 형광펜 칠해 놓으시고요. 나머지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교과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쭉 넘어갑니다. 전문교과 1도 넘어가고, 전문교과 2에서, 자, 보세요. 전문교과 2, 전문 공통 과목 나오죠? 지금 얘가 몇 페이지냐면, 1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9페이지. 그래서 전문교과 2,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요거 먼저 외우시는 거야. 밑에 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분하는 방법. 그래서 쭉 내려갔더니 디자인 문화 콘텐츠 이렇게 되네요. 자, 전체가 전문 공통 과목은 성공적인 직업생활, 이거 외우시고요. 과목 명칭. 과목 명칭 외우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기초 과목에서 디자인 문화 콘텐츠, 기초 과목, 과목명이 요게 기초 과목이다, 요게 실무 과목이다, 외우셔야 돼요, 구분해서. 지금 디자인 제도, 일반, 조형, 색채 관리, 컴퓨터 그래픽, 미디어 콘텐츠 일반,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영상 제작 기초인데, 미디어와 콘텐츠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영상 제작 기초는 시험에 나왔었고요, 우리. 시각 디자인, 실내 디자인,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품, 만화 콘텐츠, 문화에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색깔은 그냥 칠해놨는데,
여기서 지금 미디어 콘텐츠, 문화 콘텐츠, 스마트 문화 앱 콘텐츠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 좀 낮은 과목이 되겠고요. 정확하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 디자인 제도, 일반 조형, 색채 관리, 컴퓨터 그래픽, 그 다음에 영상 제작, 이거 나왔었고, 시각, 실내, 제품,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까지는 우리한테 나왔었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으로 또 내려가 보면은 19페이지 넘어가고 이제 20페이지가 되겠죠? 20페이지에 섬유 의류 쪽 염색 가구. 21페이지에 염색 가공 기초 텍스타일 디자인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인쇄 출판 공예 컨텐츠과의 공예 일반, 공예 재료 여기에 해당합니다. 도자, 석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섬유공예 이렇게 되죠. 보석 감정도 금속에 포함됐었는데 2009에서는, 2015에서는 좀 분리된 것 같아요. 보석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자, 거기까지가 과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21페이지까지 끝났고요. 나머지는 이제 넘겨도 되고. 자,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우리 아까 배웠었죠? 22페이지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 이렇게 숫자가 나왔었어요, 시험에. 공통사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 이수단위는 204, 교과학원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 4번, 실기 실습 과목은 이수 과목에서 제한해서 제외하며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또 마번, 바번, 선택 과목에 개설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 개설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밑줄 친 것들은 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문제, 지금 23페이지에 있는 이런 밑줄 친 것들은 나중에 문제풀이 때 한번 연습을 할 겁니다. 문제를 줘서 이 왜 그렇게 편성했느냐, 편성의 근거를 교육과정의 근거에 서술해라 라는 문제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밑줄 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게 몇 페이지냐면 보세요. 25페이지가 끝났고 26페이지에 가면 4번 항목, 실무 과목은 뭐의 기준에 따라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뭐에 따라 성취 기준. 여기에 지금 내가 색을 칠하는 걸 놓쳤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26페이지, 그 위에 현장 실습이라는 게 나와요. 1번, 2번. 현장 실습.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운영 편성. 중요한 것들 없으면 넘어가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페이지 보냐면 31페이지 보는 겁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에 교수학습이 나와요. 자, 이 교수학습에 5번 항목에 보면 개별 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공동학습 활동. 그럼 소집단 공동학습 활동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협동학습 모형 중에서 직소 모형이라든가 스터디 모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공부에 중요한 것을 힌트로 얻는 거지. 6번 토의토론학습. 8번 자기주도적 학습. 다음에 평가에서도 보니까 평가가 지금 요게 33페이지. 33페이지 평가. 평가에서 보면 4번 학교와 교사는 성취 기준에 근거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성취 기준. 자, 그 다음에 5번 전문교과 2의 실무과목은 성취평가제,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능력단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돼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다 총론에서는 했고 학교교육과정 지원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총론입니다. 총론이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있는 부분이 이제 디자인 일반 과목 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 우리가 지금 방금 중요한 거 기입형 서술형 스타일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꼭 형광펜 치라고 외워야 될 것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시간을 정해서 백지 쓰기 하거나 외울 부분 읽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서 구분하고 각자 스케줄대로 공부하기 바라고요. 자, 여기 끝나면 이제 강론을 하는 건데 여기 좀 강론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 강론은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교육과정 왜 안 했어, 준비를? 그랬어요? 내가 일요일 때 얘기 안 했나?